자녀의 태도가 이제 뭐 손녀 손자 떠나서 자녀의 태도가 좀 약간 확 달라진 것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조개 시집 가더니 달라졌다. 지네 신랑만 챙기고 이런 얘기들 꽤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세요, 정성을 마담님은? 매일 느끼죠. 매일 느끼죠. 매일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면 돼. 아니 매일 느끼죠. 어떤 태도에서?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몽땅 다 저한테 가져오거든요. 이전은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혼 때는 미혼 때는 네, 그리고 용돈도 수시로 주말에도 주말에 식사하세요. 뭐 아버지랑 뭐 요새 어디 편찮으세요? 뭐 또 왜 요새 표정이 안 좋으세요? 아니면 뭐 가을 옷이라도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안 좋아도 용돈이 나오는구나. 아 표정이 어디 아프세요? 이렇게 지금은 용돈도 지금은 정해져 있어요. 주기는 줘요? 아니 추석에 하고 명절 하고 아니 그래도 두 번이라도 옛날에는 진짜. 그래도 기분이 딱 기분을 보고 딱 줬는데 주잖아, 누나 엄마 엄마 생일 때도 아 그러니까 세 번 그러니까 추석 점점 늘어나는데 명절 어버이날 네 번 저기요 점점 늘어나는데요 처음에 에이프에서 크리스마스 때 언제 줬어? 아니 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아니야 크리스마스 때는 없어. 아니 의심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네. 좀 얘기 왜냐면 그게 솔직히 돈 액수가 아니라 그래도 한 번쯤 1년에 한 번은 사람이 그런 네. 이슈가 있으면 다 줬다가 그게 한 번에 끊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감탈감이. 지분을 달라 이가 네. 마음의 그러니까. 지분 그렇죠.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예 마음의 지분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얘긴 거죠? 할 말이 없나 보다. 식사에 나서기에는 불리한 여건인 걸 아시네. 지금 결혼 전이랑 후를 지금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거죠? 네, 그 쌓였나 봐.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이는 아무래도 당연히 있겠죠. 당연히죠. 저도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. 네. 엄마랑 아빠랑 저랑 셋이 살았었으니까요. 그렇죠. 결혼 전에 셋이 살았으니까 그때는 뭐 네 돈 내 돈이 없죠. 그렇죠. 그때는 예.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행복하셨을 거예요. 굉장히 차갑게 얘기하시네요. 아니 또 많이 보니까 많이 행복할 그 당시에 본인도 같이 속해 있었는데 행복하셨을 거예요. 그때는 돈을 쓸 시간도 없었잖아. 저도 그때 뭐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뭐 안 써도 되는 곳에도 그렇지. 쓰게 되고 혼자 벌어 혼자 쓰고 어머니 아버지만 있었으니까 그렇죠. 참 생각해보면 그때 행복했어요. 지금은 이제 당연한 눈빛 뭐지? 결혼에 하고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. 아 수입원 하락까지 다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우리 그러니까 애기 아빠 남편이 네.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구나. 성수기에는 어느 정도. 오빠 뭐 간단히 뭐 좀 찍고 올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. 간단한 건 요 정도.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.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도 솔직히 이해는 좀 되고 그때랑 많이 다른 분위기니까요. 저도 이제 제가 벌어서 가족을 또 가르치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느끼신 부분이 제가 잊었던 부분을 좀 많이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아~ 네.